서울에 자리한 한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인데 의젓하게 잘 먹죠?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아이들이 먹고 있는 밥은 어른들도 먹기 힘들다는 100% 현미밥입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밥이도 맛있었어요. 아무도 맛있었는데. 네? 다 먹을 거야. 반찬 투정 없이 밥그릇을 비우는 아이들. 현미밥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유행성 감기 같은 거에 조금 큰 애랑 비교했을 때는 좀 면역이 좀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원 좀 덜 가거든요. 딱딱한 거 씹는 연습을 해서 그런지 아몬드도 먹고 호두도 먹고 이렇게 씹는 연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먹는 밥을 현미로 바꾸는 이 작은 변화만으로 우리의 몸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지난 1월, 우리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대학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류명화 씨. 올해 56살인 그녀는 10년째 편의점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합니다.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먹는 게 남는 거야. 나는 먹는 게 남는 거야, 나는. 제가 여기서 근무를요. 한 10시간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끼니가 두 끼니는 이 편의점에서 하게 되는데요. 인스턴트가 안 좋다면 10년째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시로 드나드는 손님 때문에 허겁지겁 먹기 일쑤. 밥 먹는 속도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77일 입었는데 지금은요. 구구도 찡겨요. 구구도. 사실 너무 불편해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느는 체중은 걱정이지만 편의점에 쌓여있는 음식들이 늘 유혹을 합니다. 우리 딸들이 엄마 빨리 죽을까 봐 그렇게 이제 조금씩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이게 솔직히 잘 안 돼요. 워낙 먹는 게 즐겁고 또 옛날부터 그래 와가지고. 10년째 굳어온 습관을 버리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나는 그렇게 살이 금방 막 빠졌다 쪘다 이건 절대 안 되더라. 쭉쭉쭉쭉쭉 보영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요. 저랑 똑같은 거. 요즘은 딸과 사위도 부쩍 체중이 늘었습니다. 특히 사위인 이현경 씨는 조금 심각한 정도입니다. 와, 이제는 야, 얼굴이 산다야. 결혼 전 80kg대를 유지하던 체중은 최근 1-2년 사이 110kg을 넘어섰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켜먹는 야식. 먹을 생각에 행복해. 쟁반국수 얼마만이야. 보쌈, 족발에 쟁반국수까지. 기름지고 열량 높은 음식들이 한상 가득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온 가족이 먹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하네요.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혹시 익숙한 모습은 아닌가요? 여기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차승민 씨. 갈비를 먹음직스럽게 구워내고 음식을 기름에 볶고 지지느라 분주합니다. 저희는 고기 종류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고추장찌개에 흰 쌀밥까지. 저녁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잘 먹는 남편이지만 식탁에 고기 반찬이 오르는 날이면 손과 입은 한층 더 바빠집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잘 먹는 음식들로 식탁을 차리다 보니 제철 채소나 나물은 줄어들고 기름진 음식은 늘어났습니다. 빨리 먹고 뭐 고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폭식을 하는 한꺼번에 확 많이 먹는 그런. 문제는 먹을 땐 즐겁지만 체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빠른 걸음을 걷는다든지 하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두 가족의 건강 괜찮은 걸까요? 지난 2월 초 병원에서 두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현재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만도를 측정하기 위해 체중과 체지방, 허리둘레를 재고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압 높으신 거 알고 계시죠? 아닌데, 170 아닌데? 148이었는데? 아니, 건강검진 때도 148이었거든요. 148도 고혈압 기준이세요. 검사 결과 체중이 110kg을 넘어 고민하던 이현경 씨는 체지방률, 혈압, 중성지방이 정상치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인스턴트를 즐겨 먹는 류명아 씨는 복부비만이 심각했고 체지방률, 혈압,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육식을 즐기는 김병규 씨 역시 복부비만이 심각한 편이고 혈압과 중성지방도 다소 높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차승민 씨는 체지방률이 정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콜레스테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람에게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현미밥으로 조금 바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식단에 현미식을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현미밥 위주로 그리고 여러 반찬을 어우러서 오히려 식사를 제대로 챙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이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많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00% 현미식을 시작한 첫 주, 류명아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딸 보영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현미만으로는 밥을 지어본 적이 없어 밥물의 양을 맞추는 게 아직 서툽니다. 엄마, 응? 현미는 딸보다 물을 적게 해야 돼, 많게 해야 돼? 많게. 불편한 건 없는데 밥 물을 잘 좀 못 맞추는 편이라서 좀 죽이 될 때 있고 좀 덜 될 때도 된밥 될 때 있는데 그래도 신랑이 잘 먹어주고 있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현경 씨. 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몸에 살이 쪘지 몸이 안 좋을 거란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좀 충격은 받았었어요. 혈압은 제가 4년 전에 검사했을 때 다 정상이었어서 생각도 못했다가 이게 이제 생긴 병이라 한 가지 오면은 뭐 여러 가지 합병도 금방 따라온다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가족 중 두 사람이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보영 씨는 식사 준비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현미는 쌀보다 물을 적게 해야 되나 봐. 죽밥이야 완전. 안 올라왔어. 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 덜 됐나 봐 이거. 야 이거 덜 된 거야. 닫아 뚜껑 닫아. 다시 압력 올려. 뚜껑 닫아. 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번엔 잘 된 모양입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 먹던 음식에 채소 반찬 몇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인스턴트와 야식 습관을 버리고 세 끼를 현미밥으로 챙겨 먹기로 한 이 가족. 주식을 바꾸는 것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현미와 같이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통곡이라 합니다. 통곡이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곡을 즐겨 먹는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의 북동쪽 끝, 6,000m 이상의 산들에 둘러싸인 계곡. 이곳에 신이 숨겨둔 마을로 불리는 훈자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살아온 사람들. 마을에서 100세를 넘기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물빌라 주라시 살. 나베 살. 우물아, 주라시 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이는 어르신들. 훈자가 세계 3대 장수 마을로 꼽히는 비결은 무엇에 있을까요? 올해 95살이 된 말릭시아 할아버지. 가족들을 위해 지금도 농사일을 거들고 가축의 먹이도 직접 챙기십니다.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며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것. 이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집으로 향하는 말릭시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의 손자, 손녀까지 3대가 어울려 사는 집입니다. 부인과 며느리가 막 점심을 준비하던 참인데요. 할아버지의 건강의 비결은 음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식인 짜파티는 거친 통밀가루를 써서 만듭니다. 약간의 소금과 물을 넣고 반죽해 밀대로 얇게 민 다음 달군 팬에 구워내는 음식입니다. 길이 뚫린 후로는 곱게 간 밀가루를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산지대라 주로 밀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쌀보다 밀이 더 친숙한 곡식입니다. 감자와 녹색 채소를 넣고 끓인 카레에 짜파티를 올려 익히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직접 기른 채소와 곡식으로 차려낸 소박한 밥상입니다. 이거 알로에 로디 맛있어요. 평생 부지런히 움직이고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을 먹는 것. 이곳이 세계적인 장수 마을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들에게도 정제된 탄수화물은 좋지 않은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밀을 갈아 만드는 짜파티와 호밀빵. 세계적인 장수 마을에서 공통으로 먹는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통곡엔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Consumption of the whole grain and the health benefit of the whole grain in the daily is very consistent and strong. Mainly from epidemiology study and consistently show consumption of the whole grain lower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type 2 diabetes, help to maintain the weight control and lower the risk of the obesity and also have protective effect against the cancer in the digestion system.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곡은 현미입니다. 벼를 수확하고 나면 건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가 이루어지는 미곡 종합 처리장. 이곳에서 벼는 현미와 백미로 나뉘어 처리하게 됩니다. 벼의 겉껍질인 왕겨만 벗겨낸 것이 현미입니다. 쌀겨가 남아있어 누르스름한 색을 띠죠. 여기에 도정 과정을 거치면 백미가 됩니다. 질병 관계 때문에 이제 현미가 몸에 좋다고 소화에 좋다라서 이제 많이 먹게 한 10여 년 정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 전체 나가는 거 10% 정도는 가정에서 섭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현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영양성분 때문인데요. 통곡인 현미와 쌀겨와 쌀눈이 제거된 백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쌀의 영양성분 분포를 보면 쌀겨에는 영양분의 29%가 함유되어 있고 백미로 먹는 배유 부분은 5%, 쌀눈의 66%로 가장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백미와 현미 차이는 영양 성분과 함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미가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등 모든 성분에서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현미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는 폴리코사놀 성분이 백미와 밀보다 현미에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하루 5mg 정도의 폴리코사놀을 섭취하는 것으로 콜레스테롤을 17에서 21%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미의 효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쥐 실험을 통해 현미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옥수수 전분으로 쥐의 사료를 제조한 거고요. 이것은 현미밥으로 쥐의 사료를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실험동물의 사료를 제조한 후에 약 5주간 실험동물에게 급여를 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쥐에게 각각 옥수수 사료와 현미 사료를 먹인 다음 매주 한 차례 쥐의 꼬리에 있는 동맥을 이용해 혈압을 비교 측정했습니다. 5주간의 실험 결과 옥수수 사료를 먹인 쥐에 비해 현미 사료를 먹인 쥐의 혈압 상승이 더 완만하고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도 비교해봤는데요. 현미 사료를 먹인 쥐의 심박수가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미를 먹인 쥐의 혈관이 더 얇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 상승을 억제시키는 성분은 더 많이 증가해 혈압 조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미에는 유효 성분들이 백미보다는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토콜스라든가 파이토스테롤 그리고 뭐 가바라든가 아니면 오리자놀과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러한 성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밥으로서 섭취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비만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족이 현미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량 과다라는 것은? 차승민 씨 부부를 다시 만났는데요.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외모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나는 다 적었어. 식단 일지를 기록하며 열심히 현미식을 해온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혁대 그 한 구멍 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확 줄은 건 아니지만은 예. 그 한 구멍 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비만이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였던 부부. 주식을 100% 현미식으로 바꾸면서 반찬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육류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해조류는 늘렸습니다. 현미밥이 처음엔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씹으면서 빨간한 것 때문에 불편한 거, 백미보다 오래 씹어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은 밥의 고소한 맛을 느끼겠더라고요. 맛을 느끼며 오래 씹다 보니 밥 먹는 속도가 저절로 늦춰졌습니다. 10분 정도면 끝났던 식사 시간이 20분으로 늘었고 포만감으로 먹는 양이 줄었습니다.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며 현미식에 적응해 나가는 부부. 이제는 간식도 현미로 만들어 먹습니다. 일단 찬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밥을 좀 깔깔해서 못 먹을 때 과자처럼 만들어주니까 생각보다 좀 잘 먹는 것 같아요. 먼저 현미밥을 누룽지로 만들고 잘게 다진 아몬드에 물엿을 섞어 누룽지에 적당량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븐에 다시 한번 구워내면 완성됩니다. 간단한 조리법에 비해 맛이 좋아 간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무조건 굶기가 아니라 먹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부부는 즐겁게 현미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 현미식으로 된 그 메뉴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만약 있었다면은 뭐 이렇게 좀 찾아서 먹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초등학교. 이영경 씨가 체육교사로 있는 곳입니다. 110kg이나 되는 체중 때문에 고민을 하던 현경 씨는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점심은 늘 학교 급식으로 먹고 있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현미밥을 도시락으로 싸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밥 빨리 먹는 걸로 1등이었다는 이현경 씨. 현미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속도가 줄었고 덕분에 다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빨리 먹으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나중에서는 힘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먹으니까 어느 정도 찼다라고 하면 이제 멈추기도 하고 양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혈압 때문에 이제 뭐 시선 흔들림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졌고 빗솔림도 없어졌고 좀 막 몸이 안 좋았는데 그거는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먹는 밥을 100%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으로 불과 한 달 만에 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현미는 그 열량이 백미보다 많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그 안에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주어서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현미 자체가 혈당이 식후에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게 함으로써 혈중 인슐린 분비를 덜 자극하게 되고 따라서 체지방 축적이나 또는 혈당, 혈압의 상승, 또 이상지혈증을 덜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만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와 같이 섬유질이 적고 부드럽게 정제된 음식은 흡수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빠른 속도로 흡수되는 포도당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죠. 이로 인해 인슐린이 한꺼번에 분비되고 과도한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 지방세포에 축적시키게 됩니다.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현미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가 느려집니다. 섬유질이 위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고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장에서의 흡수도 그만큼 서서히 이루어져 혈당 수치를 천천히 높이고 인슐린의 양은 적당히 분비됩니다. 현미가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현미의 섬유질이 주는 또 다른 효과는 변비 개선입니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 임상센터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20대 여성 39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현미, 백미, 빵 중심 식단으로 4주 동안 먹은 후 장의 활동성을 비교해봤습니다. 작은 링이 들어있는 캡슐을 먹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남아있는 링의 개수로 대장 통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현미군에 속한 피 실험자의 엑스레이, 20개 이상 남아있던 링이 현미 식후 단 한 개만이 남아있을 정도로 호전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현미군의 변비 개선 비율이 83%로 가장 높았고 대장 통과 시간, 배변 횟수, 배변 시간 역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현미의 풍부한 섬유질 덕분인데요. 섬유질은 소화기관을 통과하며 많은 수분을 흡수해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의 분해산물인 담즙산과 발암물질 등을 흡착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대장암이 적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화되면서 칼로리는 높으면서 동물성이면서 또 변비 같은 것이 심해지면서 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대장암이 분명히 좋습니다.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실험에 참여한 후 변비가 개선됐다는 한승희 씨. 현미식으로 효과를 본 후 9개월째 현미밥 도시락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귀찮을 텐데 맨날 고르지 않고 싸우더라고요. 100% 현미가 몸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몸소 체험을 했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꾸준히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현미식의 효과 중 하나인 변비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장의 건강이 몸 전체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비나든가 이런 것이 장 염증하고 관계되고 여기에서 아까 만성 염증 이런 것이 연결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고혈압, 당뇨, 비만, 암, 치매, 동맥경화, 관절염 전체가 다 연결. 질병의 70%가 그쪽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의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고 다른 질병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많이 줄어듭니다. 현미의 풍부한 섬유질은 또 다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100% 현미밥을 먹던 바로 그 어린이집인데요. 오늘은 진달래 화전을 만드느라 고사리 같은 손이 더 바빠졌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교실마다 취사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밥을 따로 짓습니다. 쌀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씻게 하는데요. 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부족하니? 많이 해봤어요? 쌀 씻는 거? 네, 집에서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그러면 현미밥 먹어요? 네. 밥 익는 냄새로 후각을 자극하고 식판 대신 밥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주는 현미밥. 아이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께 맨날 먹는 거고요. 어린이집은 아주 맛있어요. 어릴 때 식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죠. 이 아이들에게 현미는 익숙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거 노란 밥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아니. 안 이상해요? 응. 그럼 노란밥 좋아요? 얼마나? 많이. 갑자기 현미밥 먹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는 이제 뭐 비율을 흰쌀밥 섞어서부터 시작이 돼서 100% 현미를 바꾼 지 이 아이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거친 아이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해 익숙해지는 것. 아이들이 현미밥을 잘 먹게 된 비결인데요. 어린이집에서 굳이 100% 현미식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10년 전쯤에 동네 치과의사분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무료로 치과검진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의외로 너무 그 유아들뿐 아니라 영아들까지도 그 이가 상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가 썩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씹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칫솔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년째 꾸준히 현미식을 해온 아이들. 현재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올해 6살인 아이들 10명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충치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살 아이들의 평균 충치 수인 1.1개의 4분의 1에 불과한 0.25개의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치는 어떻게 보면은 세균성입니다. 그래서 좀 거친 음식을 아무래도 드시게 되면은 그 거친 음식물로 인해서 치아 표면을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뭐 끈적끈적한 어떤 음식물에 비하면 훨씬 더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물을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미리 주식인 미국에서도 현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자리한 한 가정집. 조세핀 씨는 매일 현미밥을 지어 먹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건 밥물의 양을 맞추는 일입니다. Here's the one that I prepared from last night, and it's one part grain to two parts liquid. So I have one cup of rice. 한 끼를 먹을 분량에 물을 정확히 맞추고 소금을 약간 넣어 현미밥에 싣습니다. Two cans of the left breast. 조세핀 씨가 현미밥에 관심을 갖게 된 건 3년 전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후부터였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나니 지금껏 즐겨 먹었던 음식을 돌아보게 됐답니다. But I felt that my immune system was already compromised and probably because of what I was eating. And so I decided to strengthen my immune system and to do more research. 조세핀 씨는 흰 빵과 치즈, 설탕과 초콜릿 등을 즐겨 먹던 식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식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뿌리 채소, 잎채소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로 음식을 만들고 밥은 일주일에 5일 정도는 100% 현미밥으로 준비합니다. 냄비에 지은 현미밥이 완성됐습니다. It's perfect. It's chewy and a little sticky and nutty. It's very good. 간호사인 남편은 아내의 선택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현미밥을 중심으로 식단을 개선한 후 조세핀 씨는 6kg 정도 체중이 줄었고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You know, seeing her change, I mean, it was kind of remarkable because basically, you know, her diet changes, her lifestyle changes. I mean, yeah, she's definitely a different person. She's full of more energy. She's full of life. She's, you know. I don't, and I went for checkups, and I've been clean so far. And I've been now 3 years from the breast cancer, and I feel amazing. I'm just, and it's all due, I'm convinced, to the foods. 매사추세츠 주에 자리한 건강센터.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요리 수업이 열리는데요. 현미밥은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주요 메뉴입니다. Most important factor is that brown rice also really contains the germ, the fiber, and really everything in it, the skin. 수강생들은 암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현미를 넣은 밥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음식을 더해 맛을 보는 시간. 건강 음식의 장점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는 겁니다. Have you ever tried before brown rice? Yes, I have. Yes, but not cooked like this. Yes. I think it tastes better. Usually they really like the brown rice. And because they realize the beneficial effect for their health, they are much more inclined to try it and to, when they chew it well, the rice actually has a sweet flavor so that they really like it. 대형 마켓의 초밥 코너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미밥으로 만든 초밥과 롤을 즉석에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미국에서 현미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빵이나 백미 대신 현미를 택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I like things that are crispy and crunchy. And I think the brown rice is has a little more texture than the white rice. Probably since there's a huge health fad that's going around, especially with Michelle, First Lady Michelle Obama going around trying to encourage people to eat healthier. So I'm sure there are more people in America that are trying to switch to brown rice, but it might be difficult for them to do so, but I'm sure they're making the effort to do so. 마켓의 공유 코너. 쌀이 주식인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현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웰빙식이 열풍을 타고 미국의 식탁에 현미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Roughly 60% over a 5-year period that there has been tremendous growth in the brown rice category.
And as consumers become exposed to that brown rice, they're learning that they love the taste of it. They love the texture of it. And it also enjoys a very healthy nutrition profile. So it gives consumers another reason to try it, and they're finding that they really love it.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1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미식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지원자들인데요.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80% 현미식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몸무게가 좀 늘고 혈압도 또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떤 증후들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엊그제 지금 한의원 갔다 왔는데 제가 좀 당뇨 쪽으로도 의심된다 이러셔서 지금 식이요법을 저희 신랑하고 철저히 짜려고 지금 하고 있던 차기 때문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현미식으로 식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2차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10 가까이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현미식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현미 위주의 식생활 개선을 함으로써 실제로 체중과 또 허리 둘레가 줄었고요. 이러한 체중 감소로 인해서 체내에 특히 복강 안에 내장 지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일으켰던 고혈당 또는 고지혈증 및 이상지혈증, 그 다음에 혈압 등의 이상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현미식에 도전한 두 가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 5월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현경 씨는 체중이 5.5kg이나 줄었고 중성지방이 크게 떨어져 정상 수치로 회복됐습니다. 차승민 씨는 체중이 2.8kg 줄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100% 현미식 3개월의 도전은 적신호가 켜졌던 두 가족의 건강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인에서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늘어나는 속도가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인이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하고도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밀가루로 가공한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많은 각종 육류나 고지방 음식을 밥 대신에 더 먹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밥과 반찬으로 어우러진 우리 한식을 다시 더 자주 열심히 먹는 것이 지금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억제하는 그런 좋은 방편이 될 거고요. 이왕이면 그냥 백미보다는 현미를 가지고 한식을 먹게 되면 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 몸을 살리는 일, 현미밥 한 그릇에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